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3월 26일 금요일 제주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UCC 시작합니다. 아, 오늘 3월 26일 금요일 지금 저녁인데요. 이런, 이게 나이를 먹다 보니까 헷가닥헷가닥 합니다. 아, 아까 좀 전에 뭔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8시, 7시 한 50분쯤에 방송 스튜디오를 또 만들어 놓고 녹화를 다 하고 26일 거 제주 경마 녹화를 다 하고 마무리하고 이제 업로딩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녹화 버튼을 누른 게 아니고 방송 시작 버튼을 눌렀어요. 보니까 라이브 버튼을 눌러 놓은 거예요. 근데 또 라이브도 재팬 스타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또 조철 스타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그 일본 경마 채널 재팬 스타일 라이브로 또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라이브 스트리밍 키가 안 맞으면 방송이 안 나가거든요. 그 다행히 방송은 안 나갔는데 혼자서 한 시간 동안 앉아서 떠들고 지랄하고 생쇼를 하고. 이 제주 경마 UCC 이제 다 마치고는 방송 마무리 방송 버튼을 누르려고 보니까 이 UCC 방송을 누른 게 아니고 라이브 방송 버튼을 눌러갖고 이 삽질거리를 하고 앉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녹화를 하는 거예요. 아주 힘이 쭉 빠져가지고 한 시간 동안 아주 이것저것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을 다잘 드려놨었는데, 아따, 이거를 또 다시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또 갑자기 머리가 지진이 납니다. 이제 아무튼, 제가 이렇게 또 얼척 없는 실수를 해가지고, 방송 시간이 이게 조금 늦게 업로딩이 될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어저께 수요일 날 이미 조철의 방송 내용은 다 끝나 있는데, 오늘 이게 업로딩하는 시간을 제가 8시에서 9시 사이에 항상 그 시간을 맞추려고 좀, 느지막이 이렇게 하다가 지금 두 번째 녹음을 하게 돼갖고 지금 시간이 조금 늦게 생겼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다고 치고, 액땜했다고 치고, 자, 3월 26일 금요일 제주 경마. 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승부처 4경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어제 포레시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듯이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돈 따는 일만 남았다. 돈 따는 일만 남았다. 자, 왜 그러냐면 제주는 물론이고 이제 부산 경마하고 이제 과천 경마하고 이제 4주나 5주 텀으로 제가 우리나라 경마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마필이 요번 주에 출주했으면 한 4주나 5주 텀으로 이게 돌아가고 있는데 자, 이제 힘들지만은 4주, 5주가 다 지났습니다. 상생 경마에서 이제 20% 바꾼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저뿐만이 아니고 이제 모든 예상가들이 예상이 4주, 5주 전보다는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이런 데이터도 그렇고 조교 현황도 그렇고 뭐 복귀 상황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우리 예상가들이 예상을 하려면 그게 이제 아직까지도 정상은 아니지만 일단 한 바퀴는 돌았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부터는 요 며칠 전과는 다르게 배당판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돌아갈 거고 물론 경마라는 게 언제 어떻게 터질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알고 터지는 거하고 얼척없이 모르게 터지는 거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런 경마 결과가 가끔은 나오지만 너무 많이 나오면
존맛 못 하죠, 그 짜증나서. 근데 그런 경주 결과 나올 때가 몇 번이 있었고, 예년보다 좀 많이 있었다라고 좀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겁니다. 자, 근데 이번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 이런 예상가들한테는 조금 더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게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고 그런 예상이 좀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자신감을 가지고 예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금요일 경마 한 서너 개 경주 여러분들과 함께 마번도 풀어드리고 공부를 좀 했었는데, 자, 이제 오늘은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실전 배팅 제주 경마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승부처가 4, 5, 7, 9, 10, 4, 5, 7, 9, 10. 메인 승부가 4경주, 7경주, 10경주. 첫 승부가 메인 승부입니다. 4경주. 단락박스 승부로 들어가는 4경주를 시작으로 4, 5, 7, 9, 10. 자, 그 중에 메인 승부는 4경주, 7경주, 10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방송 시작하기 전에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자, 꼭 설정을 부탁을 드리면서, 자, 2021년 3월 26일 금요일 제주교차 4경주 제주마 5등급 1000m 자, 레이팅 40까지 경마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승부처 4경주입니다. 자, 4경주 오늘 첫 승부처부터 여러분들께 메인 승부로 한방 때리자 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1경주, 2경주, 3경주는 졸졸졸졸 여러분들과 함께 따박따박 찍어 먹고 지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편성이 1, 2, 3경주 이렇게 좀싹 먹은 돈으로 모아 모아서 우리 옛날에 주병진인가요? 개그맨 모아 모아서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 자, 이번 제주 4경주 제주 5등급 1000m는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요 뒤에 달러박스 표시가 돼 있죠. 예측권 20장. 혼전 접전으로 분명히 배당판이 흘러갈 것 같은데, 조철이 볼 때는 혼전 접전이 아니다. 자, 달러박스 대가리 노리는 놈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혼전 접전, 이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조철이 노리는 한 놈. 달러박스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자,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첫 승부 예측권 20장 한 방. 멋지게 시원하게 한방 들어가겠습니다. 경주거리 경험 없는 놈들이 인기마로 팔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인데, 자, 900m 뛰고 올라온 놈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번 4경주가 인기 대가리 팔리는 게 아마 이 4번마 천년고도 아니면 6번마 우리자랑 이둘 중에 하나가 아마 대가리로 갈것 같아요. 직전 경기 아신 3차 했던 안득수의 6번마 천년고도. 직전에 바닥을 치기는 했습니다만은 좀 무리했죠, 경주 전개를. 박기영 기수가 좀 무리하면서 외곽을 돌았습니다. 선행 가는 조건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거 6번마 우리자랑이 대가리 팔릴 수도 있겠고, 직전에 아쉬운 3척했던 4번마 천년고도가 팔릴 수도 있겠다. 자, 그런데 이번 경주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한 놈은 이 4번 천년고도도 아니고 6번 우리자랑도 아니고 이두 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머지 마필 중에서 한 놈, 분명히 직전 경주에 변화가 왔고, 분명히 직전 경주 변화가 왔고,
이 800m, 900m 경주 거리 경험. 이 1000m 올라와서 처음 뛰는 4번, 6번. 자, 얘네들에 비해서 능력이 떨어질 게 없는 마필 하나가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고놈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겁니다. 고놈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데, 인기 1위가 예측이 되는 이 6번마 우리자랑을 저는 좀 불안하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선행을 가도 좀 짧을 것 같고, 1000m. 그죠? 레이팅 40까지. 1000m 앞만 봐도 저는 얘가 앞에 가서 갔다가 좀 짧을 수도 있을 걸로 보이고. 자, 경주의 요점. 달러박스 대가리 이제 노리는 놈 하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러분들께 팁을 하나 드리면, 자, 요거, 박성광이가 기승을 하는 1번마 최상위. 최상위. 아마 현장에서 배당판에 아마 거의 백판성으로 안 팔릴 것 같아요. 챙겨가십시오. 자, W. 삼복이나 삼쌍. 자, 직전 경주에는 안개로 출주 취소가 됐었고, 경주 취소가 됐었죠. 지난주 3월 12일 날. 직전 경주에는 곽석 기수가 타고는 대충 간만 봤습니다. 자, 이번 경주 이거 무조건 노려야 됩니다. 마이너스 3kg. 박성광이 야무지게 조지죠. 제주 기수들 중에서는 현재 저는 땁이라고 생각을 해요. 땁이 뭔지 아시죠? 대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기승이 뭐뭐 뭐 문성호가 몇 승이고 뭐 용섭이가 몇 승이고 이런 거다 필요 없고 박성광이가 가장 열심히 타는 것 같아요. 요즘에 기승 자세도 제일 좋고. 자, 1번마 최상위 W로 꼭 챙겨가실 마필 하나 추천을 드렸고, 대가리 팔리는 6번마 우리자랑이 불안한 인기 1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요런 놈들을 제외하고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달라박스 한 마리가 살포시 숨어있는 경주가 바로 이 제주마 5등급 1000m로 열리는 제주 4경주입니다. 직전 경주에 변화가 온한 놈, 기본 능력 분명히 있는 놈. 자, 그놈을 달라박스 대가리 놓고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메인 승부로 때리고 들어갑니다. 자, 예측권 20장. 4경주에 오늘 첫 번째 상한간방 때리자고요. 조철 스타일로 한번 멋지게 한번 날라갈 테니까. 자, 달라박스 대가리 놓고 들어가는 첫 번째 승부처. 자, 4경주. 멋지게 상한간방 날린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4경주 메인 승부 현장에서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다음 5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으로 열리는 레이팅 40. 자, 5등급 1000m 두 번째 경주입니다. 자, 이 5등급 1000m가 4경주하고 5경주하고 나눠진 것 같아요. 두 개가 나눠졌는데, 자, 요번 경주는 대가리가 한 놈이 있다. 5경주는 대가리가 한 놈이 있다. 대가리 놓고 후착 제대로 한방 찍어 먹는 그런 경주가 바로 5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인데요. 자, 대가리 5번마 불꽃 최강입니다. 긴 얘기할 거 없이 5번마 불꽃 최강을 놓고 찍어먹기 한 방이 들어가는 경주인데요. 네, 직전 경주에 대현이가 약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약간 느슨한 경주 전개를 펼치면서 아쉬운 코차 3착이었죠. 아마 현장에서도 이게 대가리 팔릴 겁니다. 아, 요 5번마 불빛 최강. 쾌속장타의 새끼인데. 자, 직전에 여기에 당대누리 우리자랑에 이어서 코차로 3착인데, 이게 직전 경기에 원래는 들어왔어야 되는 마필이죠. 자, 대현이가 좀 마필 몰이를 마음에 안 들게 했다 라고 판단이 됐는지, 자, 심도연 마방에서 이번에 안득수 카드를 또 꺼내 들었습니다.
문현진이가 타고도 직전에는 선입으로 이착을 했는데, 직전에 대은이가 먹을 거못 먹었다. 이번에 안득수로 바꿔놨다. 한번 조지는 거죠. 5번만 불꽃 최강. 자, 대가리 놓고. 자, 요번 오경주는요, 후차권에 안 팔린 놈. 자, 4번 비바 악센트하고, 8번 제주 천왕하고, 자, 4번, 8번. 자, 요거 두 마리는 X표로 지우십시오. 4번하고 8번. 나오나 마나 한 말들, 뭐, 바닥 다 나온 마필들. 4번하고 8번은 지워놓고, 그 나머지 마필 중에 어떤 놈이 후착으로 들어와도 이상할 게 없는 후착 접전입니다. 자, 그런데, 조철이 눈깔에는 한방딱 찍어 먹을 한 놈이 조철이 눈깔에 딱 걸렸어요. 이놈 저놈이 막 많이 팔리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자, 제주 오경주는 조철의 눈깔 믿고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는 겁니다. 예측권 다섯 장만 날라하게 그냥 찍어먹어도, 지갑 속이 따끈따끈해질 수 있는, 그런 찍어먹기 한 방입니다. 자, 5번마 불빛 최강 놓고, 4번 비바 악센트, 8번 제주 최강. 자, 이거 두 마리는 꺾어내고, 뭐 팔리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8마리 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뭐 나오나 하나 말들 두 마리 꺾어내고, 5번마 불빛 최강을 놓고 조철 스타일, 조철의 찍어먹기 조철 스타일로 멋지게 한방날 테니까, 자, 오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승부처. 자, 오경기였고요. 7경주입니다. 자, 한라마 3등급 1110 핸디캡이고요. 자, 오늘 7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처.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또한방 들어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예측권 20장 최대 승부처 7경주. 자, 한라마 게임이죠, 이번에는. 자, 이번에 좀 아쉬웠던 게, 조철이 노리는 놈이 두 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는 나왔는데, 한 마리가 취소가 됐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승부를 돌리려고 했는데, 나머지 마필들이 괜찮아서, 자, 그대로 메인 승부로 가야 되겠다. 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예측권 20장 놓고 때리는 달랍박 승부처인데요. 자, 이번 7경주에는 원래 그 광하의 너울, 직전에 3차겠나 그랬을 겁니다. 광하의 너울이라는 마필이 출전 등록을 해놨었는데 안 나왔어요. 뭐 떨어졌는지 어쨌는지.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뭐 광하의 너울이 나왔으면 제대로 그냥 한 방을 찍어 먹는 건데, 광하의 너울이 빠져가지고. 자, 광하의 너울에 붙여서 한방 완짱으로 찍어 먹으려 그런 놈, 한 놈이 이제는 달러박스 대가리로 됐습니다. 자, 이건 7경주가, 우리 제주재란의 아니죠, 이산위원이 2번 슈퍼우먼을 추천을 했죠. 2번마 슈퍼우먼을 추천을 했습니다. 직전 경주자 창건태양에 붙여갖고 배당을 좀 바치기지만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자, 요거 2번만 슈퍼우먼 안득수 기수. 조철이 이거 2번 슈퍼우먼을 대가리로 안 가는 이유는, 자, 이번에는 직전 대비 부담 중량이 5.5kg가 늘었어요. 물론 안득수가 어떻게 타는지 알고 있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직전 경주에, 제가 이걸 유심히 또 봤는데, 승부처, 메인 승부 들어가려고. 이게 지금 요번 경주는 분명히 팔리죠. 대가리급 팔리는데. 진짜 직전 경주에는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탔습니다. 꽉 잡고, 쳐들르지 않고,
수입의 정석을 보여줬어요. 초반에 힘안 쓰고. 다시 한번 그런 최적 전개의 추입으로 탈 수가 있겠느냐. 물론 직전 경주하고 똑같이 풀릴 수도 있지만, 경마라는 게안 그러잖아요. 특히나 제주 경마가 더 매일 똑같은 말들 뛰는데 매일 다른 결과 나오죠. 자, 이거 2번마 슈퍼우먼. 직전 대비 5.5kg 부담이 좀 된다. 거기다 직전 경주는 기가 막히게 탔다. 이 득수가 3반매, 5반매 딱 잡고 있다가 하여간 힘 하나 안 쓰고 기가 막히게 날라왔어요. 이번 경주는 2번마 슈퍼우먼도 좋지만 더 좋은 놈한 놈. 자, 그놈을 대가리로 메인 승부가 들어가는 게임입니다. 자, 제주 7경주 레이팅 40까지. 자, 이번에 제대로 큰 거라 좀 찍어 먹자고요. 행운의 럭키 세븐 7경주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두말 필요 없고 시원하게 한 거라 합니다. 예측권 20장 달라박 최대 승부처 상한가로 한방 지점 먹을 테니까. 자,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이 9경주입니다. 한라마 2등급이고요. 1200 핸디캡. 자, 이번 9경주. 자, 이두 번째 녹음을 하다 보니까 힘이 들어서 그런지 아까 처음에 요전거 삑사리 난 거. 그거 녹음을 제가 아주 재밌게 잘했던 것 같은데 이게 두 시간째 얘기를 막 집중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힘이 듭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삑사리 난 엔지가 난그 방송 같이 재밌는 그런 방송이 지금 안 되네요. 아, 진짜 열받게. 이게 나이 처먹고 늙으니까 꼭 이렇게 되더라고. 참나. 자, 9경주입니다, 9경주. 한라마 2등급 1200 핸디캡 레이팅 41에서 70까지입니다. 자, 달러박스 찍어먹기, 달러박스 요번에가 또 찍어먹기입니다. 자, 제주 9경주는요. 자, 요번 경주도 대가리 하나 놓고. 자, 4번마 제주 선녀죠. 제주 선녀. 정명일이가 타고 있는데. 조철이 개인적으로 싫어하고 뭐 절대 이런 건 아닙니다. 얼굴도 못 봤어요, 저는. 정명일 기수. 기수를 비하하거나 기수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거나 이런 거 절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런 말을 왜 예민하게 드리냐면 저는 정명일이 말 타는 게요. 진짜 마음에 안 듭니다. 어찌 이런 기수가 645승을 했는데, 여기 보면 645승 했잖아요. 그죠? 어찌 이런 기수가 645승을 했냐. 진짜로 말 타는 자세, 어떤 승부기. 자, 이런 제주 선녀 같은 거 지금 4연타, 5연타, 6연타 때리고 있는데, 6전 6승이에요. 이건 말이 끌고 오는 거지. 정명일이 아니라, 꼬마가 타도 끌고 들어올 수 있는 말. 고참이 되고 벌써 600승이 넘을 정도 되면, 제가 그만해야죠. 말을 진짜 그렇게밖에 못합니까? 좀, 열심히 좀 타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말 한마디 했고, 자, 4번마 제주선녀 정명일이 그냥 대가리 또 왔다. 자, 얘도 지금 직전 대비 4.5kg가 부담 중량이 이제 늘었는데 여기까지는 인정입니다. 나중에 이제 1등급 가서는 어쩔지 몰라도 4번마 제주선녀 무난하게 7연승 고지에 갈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입니다. 4번마 제주선요.
이런 애들은 뭐 시한말로 갈것 같아요. 잘 커가지고 자 샤브마 제주선료 넣고 한구라 찍어 먹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 구경주의 승부 포인트는 자이 1200m 경주거리 지금 대길이가 뭐가 갑니까? 10번 천마대림 뭐가 갈까요? 10번 마 천마대림이 갈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천마대림 재림을 아마 현장에서 아예 배팅권에서는 꺾고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것 같습니다. 구멍수를 줄이기 위해서 인기마 중에서 가장 먼저 꺾는다면은 10번 마 천마대림. 얘는 선행 가는 조건으로 지금 팔리게 돼 있습니다. 직전에도 선행 갔다가 3착으로 따였죠. 희원이가. 그 다음에 모든 경주가 다 선행형 습성을 갖고 외곽에서 가마 엎어 가지고 선행을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요번 경주는 4번 마 제주선녀가 있기 때문에 제주선녀가 얘를 쉽게 넘겨주면은 경주가 좀 풀리는 건데. 만약에 정명일이가 얘를 안 남겨주고 그냥 비비고 가면 얘는 저는 부러진다고 봅니다. 10번 마 천마대림이 많이 팔리지만 자 이거는 받치기 이상 안 본다. 아, 현장에서 아예 꺾고 갈 수도 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10번 마 천마대림이 대길이 팔리지만 자 불안한 인기 마필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자두 번째 또한 마리 인기만 팔리는 게 이거 6번 마 강한 지진. 강한 지진. 얘또 팔려요. 곽영남이. 직전 경주 대가리 깠죠. 레이팅 40까지였는데, 자, 요번 경주는 41에서 70. 센 놈들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승급으로 올라왔는데, 자, 6번 마 강한 지진이 직전 경주는 무리하지 않고 선행 넘겨주고, 선입전개로 차분하게 가면서 대가리 까고 이번에 승급전을 맞습니다. 승급전에 너무 과도한 인기가 실리는 것 같다. 자, 4km 감량의 곽영남이 대가리에 붙여서 한번 찍어 먹자고 조질 수도 있는데 자, 승급전 한 템포 쉬어 갈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제주 마필들 아주 센 능력세의 마필 아님은 승급전에서 매가리 없이 부러지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번 구경주 승부 포인트 제가 말씀을 다 드렸죠. 자, 구경주 승부 포인트는요. 4번 마 제주 선녀는 인정을 하는데 뭐 대끼리 준대끼리 팔릴 수 있는 10번 마 천마 재림 6번 마 강한 지진 뭐 이런 마필들이 아닌 다른 마필 중에서 조철이 눈가리에 딱 걸린 찍어먹기 한 방짜리가 있다. 고놈에다가 예 치권 10장 시원하게 한방 찍어먹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한라마 2등급 자 4번 마 제주선녀 놓고 짭짤한 배당짜리 찍어먹기 완짱 시원하게 한번 꽂을 테니까. 자, 제주 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승부처 식경주 남았는데요. 자, 식경주 들어가기 전에, 자,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드리고요. 자,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승부처 식경주입니다. 제주마 2등급이고요. 1200 핸디캡. 자, 레이팅 81에서 100까지 펼쳐지는 레이팅 100까지. 제주마 2등급입니다. 자, 1200. 장거리죠? 제주마 치고는 장거리입니다. 이 제주마 2등급, 경주가 유별나게 많이 터집니다. 똑같은 제주경마 편성임에도 불구하고. 자, 요거는 잘 때려 먹어야 되겠는데, 자, 마지막 세 번째 메인 승부.
외치권 20장. 자, 1,000만 원 돈 찾아가십시오. 조철이 큰 소리를 쳐놨습니다. 자, 10경류. 자, 잘 터지나 마나. 대가리가 있는 경주는 대가리를 인정을 해야죠. 자, 요번 제주 10경주 역시도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깁니다. 예측권 20장. 멋떨어진 배당으로 한방 찍어 먹는데요. 자, 바로 4번 마 제천대성입니다. 전현준 기수가 타고 있습니다. 박병진 마방의 직전 경주까지는 문성호 기수가 타고 있었는데, 자, 요번 10경주에는 전현준이로 바꿔놨어요. 전현준이하고도 이미 12월 20일 날 궁합을 좀 맞춰본 그런 마필이죠. 가는 대로 선취권에 무리 없이 쭉 가다가 직선에서 때리고 올라오는 마필인데요. 자, 직전 경주는 백야행의 특등대보. 자, 우리가 한방 마친 경주죠. 자, 그때 당시에 제천대성이 초반에 별로 승부 의지가 없었다. 초반에 별로 승부 의지가 없었다. 아이고, 이거 마사의 거지. 펴놓는다는 게 문자 신청계좌로 나와 있었네. 자, 이 4번마 제천대성은 그래서 요번 경주는 대가리다. 조금만 한 템포만 서두르면 대가리 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자, 이번 제주 10경주는요. 자, 이거 4번마 제천대성을 놓고 한방 찍어 먹긴데, 자, 이것도 포인트 또 말씀을 드리면, 4번 제천대성에 붙여서 최저배당 100개리를 아마 형성할 마필이 이게 8번마 백두왕자입니다. 백두왕자. 너무 바닥에 있었죠. 직전 경주에는. 그 이 직전 경주에는 전현준이가 탔을 때 이게 출발하면서 완전히 샌드위치 짜부가 돼가지고 완전히 후미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날라 들어왔습니다. 직전 경주에는 너무 얼레벌레 탔다. 쉽게 얘기해서. 이 4번마 제천대성 말하는 겁니다, 지금. 자, 요번 경주 그래서 요건 대가리고. 자, 8번마 백두왕자라는 마필. 직전에는 아쉬운 4착이긴 했습니다만은, 취입으로 좀 올라오는 걸음을 상당히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주도 4번마 제천대성하고 같이 두 마리가 지금 취입마인데, 취입마끼리 두 마리가 때리고 들어오는 그림으로 절대 그림이 그려지질 않는다. 자, 4번마 제천대성은 인정을 하는데, 자, 얘는 대가리. 이 8번마 백두왕자는 꺾든지 받치든지, 아마 조철의 현장 예상은 이게 아마 백길이가 한 4배 5배 이상 나오면 본전 갈 수도 있는데 그 아래로 가면은 꺾고 가야지 이게 승부가 되는 거죠. 현장에서 배당판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겠지만은. 자, 대끼리 팔리는 8번마 이 백두왕자의 기승기수 이성민이, 직전 경주 이성민이 태워놓고 한번 빼먹으라 그랬나요? 강영진이네. 이건 뭐 제가 그냥 하는 말이고, 마필이라는 게 직전 경주에 저는 이게 마필이 기억력들이 좋거든요. 잡아챈 마필들은요, 그 다음에 마필들이, 아, 내가 여기서 안 가도 되는구나. 여기서 힘쓰는 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하는 애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웃으실지 모르지만, 이 말들이라는 게 기억력들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말들은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잘 나가는 애들 땡겨갖고 망가진 애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 8번마 백두왕자 꼭 뭐 직전 경주에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은, 어찌됐든지 간에 8번마 백두왕자를 이길 만한 놈 한 놈. 그 놈에다 갖다 때리는
세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4번 마 제천대성을 대가리로 놓고 예측권 20장 멋지게 한방 날리겠습니다. 자신 있으니까 자신 있으니까 메인 승부로 가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4경주 7경주에 이어서 자 요거 예측권 20장 10경주 메인 승부 시원하게 한방 상한가 갈 테니까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월 26일 제주경마 진검다리 UCC 두 번째 녹화 방송입니다. 조금 피곤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두 번째 녹화 방송 마치고 자 승부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내일 제주경마는 4경주부터 들어갑니다. 4, 5, 7, 9, 10 4, 5, 7, 9, 10 자 메인 승부는 4경주, 7경주, 10경주고요. 문자 신청하실 분들은 아침에 바쁘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번 주에 조철과 함께 하실 분들 이 방송 끝나고 이 방송 보시면 자 입금해 놓고 문자만 남겨 놓으십시오. 이름 성함만 입금자 성함만 자 그러면 밤이라도 다 접수를 해 놓고 아침에 그냥 편하게 경마장만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저쪽 뭐 놀이터에서 하시는 분들도 요새 꽤 많죠. 놀이터에서 하시는 분들도 아침에 서두르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뭐 딱 이 1경주가 1시 반이죠. 그러면 보통 한 12시나 1시 사이에 많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 시간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자가 상당히 애로사항을 뭐 예전 같으면 더 많이 제가 부탁을 드렸었겠는데 요새는 예전만큼은 아직 많이 안 들어오시니까 그래도 아침에 많이 몰리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부터 입금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입금하시는 거 아무 때나 하셔도 되고 꼭 경주 당일날만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아무 때나 해놓고 입금자 성함만 여러분들이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계좌번호 요 위에 있고 요 옆에 있고 다 있죠. 아무거나 편리한 대로 여러분들이 골라서 쓰시면 되겠고요. 자 내일 아무튼 뭐 승부경주도 승부경주지만 나머지 일반 경주들도 전부 올 적중으로 한번 멋지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좀 더 저는 준비 잘 해가지고 자 내일 멋진 금요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